수영이 뛰어납니다. 매끈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델을 제가 20년 전부터 양면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바꾼지 아십니까? 6번. 그보다 많이 바꾼 분들도 계세요. 여섯 번째 바꾼 모델인데 네. 만족도가 달라요. 특히나 가을이 되면은 생선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게 등푸른 생선. 단단해집니다. 이때 많이 드셔야 돼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한번 닫아볼게요. 냄새 때문에 네. 고민하신다면은 딱 닫아주면 고민이 끝. 그렇죠. 연기 때문에 고민하신다면은 네. 연기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기름 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신다면은 생선을 뒤집지 마시고 팬을 뒤집어주면 끝. 주변도 깨끗하죠. 자, 5분 만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 정말 빠르죠. 네. 요 자글거리는 거 보이세요? 이야, 이거 맛있겠다. 불포화지방산. 등푸른 생선 고등어에서 많은 불포화 보세요. 살점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안은 또 촉촉해요. 속 자체가 네. 촉촉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맛있겠다. 사실 고객님들이 드셔야 될 생선은 네. 이런 생선이에요. 와, 이렇게 그냥 많이 주시네요. 고등어뿐이 네. 아니고요. 밥이랑.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조기를 먹었어요. 단백질 많잖아요. 와. 불포화지방산 많잖아요. 매일 드셔야 돼요. 일반에서요? 네. 살살 녹아요. 녹죠. 진짜 맛있다. 특히 우리네 50대, 네? 60대들 건강관리는 먹는 거거든요. 꼭 생선 드세요. 냉동실에서 해동하지 않고 바로 해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양면펜이 벌써 20년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엄청나죠. 펜이 하나가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펜이 있습니다. 깊이감 또한 깊죠. 한번 들어볼게요. 묵직하죠. 왜 해피콘은 묵직하게 만들었을까요? 원가를 많이 넣어가면서까지 왜 묵직하게 만들었을까요? 재료를 태우지 않고 맛있게 굽기 위해서 두툼하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것도 통 주문을 그대로 통째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치킨을 한번 구워볼 텐데 네. 보세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들어갑니다. 이야, 넉넉하죠. 제가 사온 비용은 만 원. 근데 밖에서 이거 시켜 먹으려고 하면 한 돈 4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4만 원, 5만 원. 한 번만 직접 해 먹으면 네. 3, 4만 원 벌어요. 그렇죠. 그리고 싱싱한 닭을 기름 한 방울 없이 정말 잘 될까요? 한번 볼게요. 이 압력 장치가 얼마나 중요하면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았겠냐고요. 그쵸. 딱 닫아요. 네. 자, 냄새 걱정 안 해도 돼요. 전기 코드 꼽지도 않아요. 네. 예열조차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냥 30분 만에 앞뒤로 두 번씩 뒤집어 줬더니 와, 어때요? 진짜? 솔직한 표현은 네. 기름 한 방울 없이 해도 이렇게 자글자글합니다. 사실 우리 애들한테 네. 이런 거 직접 해주고 싶어요. 다 누구나. 그쵸.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요. 왜? 굽다 보면 다 타니까. 그런데 저는 네. 팬 자체를 뒤집어가면서 구니까 얼마나 보세요. 이게 껍질하고만 같이 드셔보세요. 네,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들야들합니다. 네, 야들야들하면서 정말 부드러워요. 하거든요. 그러면 후라이드도 맛있고요. 진짜 맛있어요. 양념 정말 맛있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칠리 소스 한번 했고요. 이쪽에는 제가 마늘 소스 한번 딱 해볼게요. 마늘 소스. 너무 맛있겠다. 갈릭 소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네. 간장 소스 있잖아요. 오,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딱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야. 그럼 벌써 세 가지 맛 아닙니까? 그렇죠.